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필 칼라는 논 해주고 스트로크 칼라만 빨간색을 해주고요. 여기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 값을 조절을 해줬어요. 두 번째에다 그려야 되는데 첫 번째가 아닌데요. 두 번째에다가 그리셔야 돼요. 여기서 여기로 가야 돼요. 지금 꼭지점이 네 개가 보이는데 여기 꼭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꼭지점까지 드래그하면 사각형이 만들어져요. 사각형 도형이 따로 있어요. 여기 펜툴 밑에 있는 걸로 하면 돼요. 펜툴 밑에 있는 걸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해주면 생겨요. 좋아요. 이제 합니다.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하얀색 화살표 있죠?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자 작업하는 요령은 선택을 해제한 다음에 해야 얘기가 돼요. 선택을 해제하고요. 선택을 해제하고요. 드래그해서 여기 점 있죠? 점을 이동을 하세요. 이렇게 점 이동, 점 이동 하면 점을 이동을 하면 선은 따라오니까 모양을 바꾼다 이런 원리예요. 그 다음 거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는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얘는 좀 약간 그러네요. 자, 사각형 도형으로 작업을 하는데 자, 드래그를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어디를 하면 되냐면 세 군데가 점이 맞으면 돼요. 어디냐면 자, 색을 바꿔볼게요. 추세요? 어디냐면 여기 점만 맞으면 되고 이 점은 지금 현재 곡선이라 점이 안 보이니까 내비두시면 돼요. 이런 사각형을 만들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조절을 하냐면 자, 일단은 여기를 볼게요. 여기가 라운드가 졌어요. 곡선이에요. 근데 우리 거는 직선이죠. 근데 쟤네 거는 곡선이거든요. 자, 직선이 곡선되려면은 핸들만 있으면 해결돼요. 핸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바로 곡선돼요. 그래서 없는 핸들이 있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없는 핸들이 있게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Convert Anchor Point Tool이라는 거예요. Convert Anchor Point Tool로요. 시계 방향으로 드래그. 시계 방향이면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그죠? 시계 방향으로 드래그. 이렇게. 자, 시계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하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아날로그 시계 방향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곡선 하나는 해결됐고요. 저기에 V자만 해결하면 돼요. 자, V자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쪽에 점이 하나 있고 점이 하나 있다. 핸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직선이다. 까진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는요. 얘네 거를 보면 점이 3개예요. 점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야 이게 얘기가 돼요. 그래야 이게 얘기가 돼요. 아니면 얘기가 불가능해요. 자, 그럼 우리는 점이 없으니까 점을 만들어준 거, Add Anchor Point Tool이죠? Add Anchor Point Tool로 여기를 클릭을 하면 점이 생기는데요. 이때 마우스를 안 하고, 그 화살표 있죠? 방향키라고 키보드 좌판에 있는 건데, 그거를 만지면은 금방 돼요.
오히려 마우스만 앉으면 더 이상하게 되지. 자, 그다음 몇 각형이야? 팔각형은 어떻게 하냐면요. 팔각형은 처음에 팔각형을 해야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팔각형은 어떻게 하냐면요. 팔각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폴리곤 툴인데요. 요거 작동법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겸사겸사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색깔 바꾸고 할까? 자, 폴리곤 툴의 작동법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드래그를 하면 기본이 이게 육각형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예, 그냥 드래그 하지 말고요. 그냥 드래그 하지 말고, 클릭하면요, 팔각형으로 바꿀 수 있긴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덩치라고 해야 되나? 이 면적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이냐라고 궁금할 수 있어요. 면적은요, 아까 조금 전에 육각형 이렇게 해본답시고, 이렇게 만졌거든요. 아까 이렇게 만질 때 이미 면적이 결정된 거고요. 그리고 클릭해서는 이 면적이 그 면적이고요. 이거는 이제 점의 개수를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만졌던, 조금 전에 드래그 해봤던 그 면적만큼이 생긴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이제 그 방법은 그 방법이고, 근데 이제 작업을 하는 도중에 고치는 방법은 뭐냐면, 마우스를 놓지 말고 있어야 또 얘기가 되는데, 마우스를 마우스를 쥐고 있어야 돼요. 마우스를 쥐고 있는 동안에는 얘가 이렇게 파랗게만 나와. 얇은 파란색 선만 나와요. 얇은 파란색 선만 나올 때 방향키로 내려왔다가 내려오면 삼각형이 되는데요. 더 이상 못 내려가요. 이각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씩 방향키로 위로 할 때마다 증가되고요. 아래로 할 때마다 감소돼요. 증가되고 감소되고 증가되고 감소되는 걸 해서 이제 얘가 팔각형이 되면 돼요. 원리가 그겁니다. 이제 한번 팔각형이 됐으면 그다음에는 아이고. 자, 얘가 좀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서 드래그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맞추려고 드래그를 했더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드래그 했더니 이렇게 되죠. 별이랑 다각형은요. 드래그 할때첫 지점이 중심점이 돼요. 무슨 말인지 해봐야 알 겁니다. 드래그 하는 첫 지점이 중심점이 되니까 이렇게 드래그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뭐예요? 내가 뭔짓 했어요? 드래그 하는 첫 지점이 여기가 돼야 되겠죠. 중심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드래그가 일어나야 되겠죠. 예, 여기서부터 드래그가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참 맞히기 난감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맙시다. 셀렉션 툴로 얘를 복사를 합시다. 아예. 네? 셀렉션 툴로 얘를 복사하는 방법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여기다 갖다 맞추세요. 여기를 맞추시면 돼. 여기랑 여기. 이 부분을 맞추면 돼요.
그리고 색깔을 바꾸지 뭐. 아, 드래그 잘안 되죠. 드래그 안 되는 이유가요. 필 칼라가 없어가지고 텅텅 비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너츠를 얇은 도너츠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가 텅텅 비었으니까 파란 선을 누르면서 먼저 옮겨주세요. 누르면서 먼저 옮기면서 한 중간 옮겼을 때 그때 알트를 그때 눌러도 돼요. 나중에 알트를 딱 누르고 다 옮기고 나서는 마우스를 먼저 떼고 그다음에 알트를 떼면 자동 복사돼요. 알트를 사용 안 했었나 보다. 마우스를 먼저 떼고 알트를 떼세요. 자, 다시 옮기면서 아니요. 알트는 지금 하면 또안 먹을 거예요. 지금은 그냥 옮기면서 그다음에 알트를 나중에 누르면서 다 옮겼을 때는 마우스를 먼저 떼면 돼요.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빔이 안 보이니까 잘 보이는 색으로 해야 되겠는데? 자, 볼게요. 얘는요, 아까랑 반대예요. 얘는 이렇게만 되면 되는데요. 그러면 점이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점이 세 개라 올라간 거잖아요. 점을 없애면 그냥 직선 돼 버려요. 점을 없애는 게 그거죠? Delete Anchor Point 툴이에요. 그래서 Delete Anchor Point 툴로 여기 분명히 점이 있거든요. 눌러서 끊어내면요, 푹 하고 내려와 버려요. 점이 없으니까 푹 하고 내려와요. 네, 그거 해결됐고요. 여기도 그렇게 해주세요. 점이 없으면 팅 하고 이렇게 팅 하고 1번 점 없으니까 팅 하고 둘러붙겠죠? 그거 됐어요. 근데 여기가 문제죠. 그죠? 여기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해야 돼요. 예,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일단 점을 옮기고 생각해야 돼요. 아, 미리 생각하지 말고 일단 점을 옮기고 생각하세요. 뭐안 돼요? 얘는 어떻게 해야지 곡선이 되냐면요. 아웃라인을 할게요. 어떻게 해야 곡선이 되냐면, 핸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로요. 시계 방향이니까 아래로 내려야 되네? 얘는 반시계 방향이다. 그죠? 반시계 방향이야, 얘는. 응. 아래로 내려야 돼. 이렇게 아래로 내리세요. 됐습니다. 응,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더하기 빼기 있고 그다음에 뭐 펜툴의 네 번째 거 있잖아요. 그거로 끌어내리면 돼요. 예, 아래로 내리면 그 다음 걸 하겠는데요. 그 다음 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은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점이 내려온다. 네, 점이 내려온다. 그러면 되죠? 이 점이 일로 가면 되죠? 그러면 하나 했고. 그죠? 밑에만 하면 되죠? 밑에는 우리는 직선인데 얘는 곡선이거든? 핸들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핸들이 있으려면
시계방향? 아, 시계방향. 그죠? 시계방향으로 드래그하면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됐네요. 됐네요. 이제 별만 하면 된다. 별도 이제, 별도 복사해서, 셀렉션 툴로 별도 복사하시죠? 복사해서 꼭지점 맞춰주고, 색깔 바꾸고. 아까 했던 거 연장선상이에요. 곡선이 돼야 되는데 직선이니까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로 시계 방향으로 드래그, 드래그, 드래그 하면 끝나요.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 요걸로, 요걸로. 시계 방향 아웃라인으로 할까? 시계 잘안 보이면 아웃라인 하세요. 드래그, 드래그, 시계 방향. 드래그 하면 끝나요. 아까 그 사각형인가 다각형 그거보다 쉬워요. 얘가 문제. 얘가 좀 어려워. 얘가 어려워. 얘가 어려워. 얘는 일단은 하얀 화살표로요. 이동할 수 있는 건다 이동을 해 놓으세요. 위에 거는 이동할 수 있으니까 위에 거는 해 놓고 이제 나머지는 좀 어렵죠. 나머지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조금 지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얘는.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요. 위에 거부터 할까? 위에 거좀 어려운가? 왼쪽부터 할까요? 왼쪽부터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자,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요. 여기가요. 여기가 이렇게 곡선이 돼야 돼요. 여기가 곡선이 돼야 되고 의외로 또 밑에도 살짝 또 곡선이에요. 의외로 밑에도요. 살짝.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로요. 얘를요. 위로 드래그? 맞죠? 위로 드래그 하면서 약간 살짝 위에서 살짝 그 저기 위 조금만 위로 가면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도 위로 올리면 되려나? 내리면 되려나? 해볼까요? 얘도 위로 올려요? 되네요. 위로 올리면서,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얘는 요만큼만 하고, 얘는 이만큼 하고요. 얘는 이만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해봐야 되겠는데요?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위로 드래그. 됐어요. 딱 놓으시면 돼. 걔는 왼쪽 조금 아래로 드래그하면 돼요. 점을. 옆구리. 오른쪽 옆구리에 있는 거는 왼쪽 끝에 거 만지지 마시고요. 옆구리 만지시면 돼요. 그 허리춤 같은 데 있죠? 허리춤 같은 데를
왼쪽 아래로 살짝 드래그 하면 돼요. 일단 클릭했다 다시 드래그 해도 돼. 한번 클릭했다가 옆구리 해야, 발바닥 만지지 마시고 옆구리 만지시지. 발바닥은 그냥 클릭해서 뾰족하게 해놓고 옆구리 만지세요, 허리 만지세요. 여기는 위로 드래그하고 마우스로 딱 놨다가 내리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로 드래그를 했다가 마우스를 놓고 다시 요만큼 내리면 이렇게 만들어져요.